움직이기. 잘했다. 이건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도 걸을 때도 약간 까치발. 뒷발 들고. 까치발 발레하듯이 까치발로 이렇게 이렇게 가면 이게 종아리하고 허벅지 힘이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이렇게. 그런 거에 되게 좋아서 까치발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 그리고 이 TV를 보면서 항상 하는 거잖아요. 어깨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옆에 이 옆구리 쭉. 여기 저기 잘생긴 남자가 잡을 듯 잡을 듯.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보이면 또 이렇게 쭉 가고. 그렇죠. 이렇게 할 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기 굉장히 잘생긴 오빠가 있는데 손 한번 잡아보고 싶어. 어디 저기를 하트 됐어. 깜짝이야. 넌 괜찮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손이나 발목을 그냥 이렇게 털어주면서 그래서 그냥 일상생활에서 TV 보면서 그리고 약간 이렇게 스쿼트 자세 해서 한번 들었다 일어나고 한번 들었다 일어나고 TV 안 보고 관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이거는 스쿼트 요령이 진짜 있잖아요? 중요해요. 엉덩이를 너무 많이 빼시면 안 되고 너무 많이 빼도 안 되고 몸목 그러니까 앞이 앞으로 많이 가면 안 되고 약간 뒤꿈치 뒤로 가야 돼요. 뒤로 앉듯이? 네, 앉듯이. 해서 그냥 이렇게 후. 일상생활에서 계속. 네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설거지 하다가 푸시업 하는 거. 설거지를 하다 푸시업을 해요? 네. 어떻게 설거지를 하다 푸시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끼고 설거지를 막 하잖아요. 그 이 라인. 여기 가슴 앞에. 라인. 여자들이 가슴 라인이 중요하거든요. 손 잘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손목 나가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에 하나, 후, 둘. 이런 식으로. 되게 손을 넓게 이렇게 해야 되나 봐요. 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쫙. 그럼 등 운동도 돼요. 쇄골에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물 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쇄골이 없다. 이게 없어요, 쇄골이 없어가지고. 쇄골이 없어요. 이제 뭐 설거지 다 한 다음에는 다리 킥. 이게 쉽지. 이 접지 말고 쑥 딱 이 자세로. 조심하세요. 네. 근데 난 이것도 힘들어. 나 진짜 못해서 하시는 분들은 춤춰도 돼요. 춤춰요? 춤. 네. 귀찮은 춤 있어요? 네. 호호호.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엄청 이거는 괜찮네요. 등 운동도 되고. 그럼 이게 전신 운동. 굿모닝. 그러다가 이제 조금 괜찮아지면 이렇게. 네. 이러면 땀이 쫙 나는 게. 네. 재밌다. 이게 더 재밌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방송도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돼요. 앉아서 TV를 보시는데 다들 앉아서 가만히 있으니까 똑같이 가만히 앉아서 보게 되잖아요. 우리들도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 보시는 분들도 그거 건달 같아요. 이렇게. 그거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안 돼. 이걸로 할까요? 이거 하니까 등이 이거. 이게 조금 정확해야 되는 게 원, 투, 땡기고 이렇게 빼고 숙이고 그렇게 해야 이제 등이 펴지고. 이렇게. 네. 진짜. 별도가 있어. 스트레스가 목에 묻히잖아요. 맨날 어깨랑 등으로 오는데 좋다. 와, 근데 지금 이런 습관들이 정말 들어보니까 건강해지겠다 싶어요. 그쵸, 방영아 씨? 맞아요. 진짜 따뜻해. 습관만 바꿔도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방금 알려주신 재밌는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같이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